성막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시기까지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주한 장소였습니다.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성막을 건설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.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거주하는 장소로서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440년 후에 건설되었습니다. 성막은 길이가 약 45.6m, 폭이 약 22.8m인 뜰 가운데 세워졌고 뜰 사면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이 휘장은 청동으로 만든 기둥 60개로 지탱되었습니다. 뜰 안에는 번제를 위한 큰 제단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하여 자기 몸과 재물을 싣는 청동 물두멍이 있었습니다. 뜰의 서쪽 끝에 세워진 성막의 성소는 목재 구조로 길이 약 14m, 너비 약 4m였으며 두꺼운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였습니다. 성소 지붕은 제일 안쪽에 청색, 자색, 홍색 실로 그룹 모양의 자수를 놓은 휘장으로 덮여 있었고 그 바로 위에는 보온을 위해 염소털 휘장이, 또 그 위에는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이, 그리고 제일 바깥에는 방수를 위해 해달에 가죽이 덮인 사중 지붕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. 또 성소 내부에는 휘장 오른편에 진설병상, 휘장 왼편에 금등대, 그리고 휘장 바로 앞 가운데 분향단이 놓여 있었습니다. 또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오직 언약궤만 있었습니다.